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네, 그죠? 104조 양도소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였죠, 그죠? 오늘은 이제 양도세. 알겠죠? 양도세다. 자, 양도세 하면은 우리 여기 그죠? 첫째 과세 대상. 두 번째는 양도의 개념이죠. 소유권 이전했다.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OX. 소득, 여기 과표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다. 그죠? 차익. 여기에 세율 곱하면은 세금. 여기 양도소득세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하죠. 비과세. 여기 2년이라 하는 거는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취득한 날이 언제죠? 취득한 날이 잔금 전날. 그죠? 잔금 지금. 양도일이 언제죠? 잔금을 받은 날. 잔금 주고받은 날이다. 알겠죠? 그럼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자진 신고 납부한다. 여기 우리 양도소득세, 세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과세 대상. OX. 과표. 세율. 그죠? 비과세. 보유기간. 신고 납부. 네모가 모두 여섯 개잖아. 여섯 문제. 여섯 문제. 알겠죠? 많이 나오죠? 그죠? 여섯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일단은 여기 여섯 문제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첫째, 과세 대상부터 볼게요. 과세 대상. 하나씩 잘들 할게요. 과세 대상. 몇 가지죠? 다섯 개 맞아요, 그죠? 다섯 개. 뭐죠? 그렇지. 부동산. 부동산 양도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도 있고 또 주식도 있죠. 두 번째 부동산에 뭐가 있죠? 권리. 권리.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네 번째는 기타 자산. 영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작년부터 아시아요? 뭐? 아니, 파생 상품이지. 파생, 그 과점주주는 이제 취득세. 알겠죠? 취득세. 요거 다섯 개가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알겠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인거 아닌 거. 그죠?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알겠죠? 요거는 시험에 반합니다. 알겠죠? 과세 다음, 과세 대상 인거 아니냐. 아닌 거 찾아봐라.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자, 일단은 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죠? 교재는 거기 보시면은 105쪽에 나와네. 그죠? 105페이지고 나와 있죠. 그걸 참고로 보면서 설명 들으면서 우리 공부했던 거. 예. 보면서 부동산이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부동산 알고 있고, 요 권리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여기에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뭐죠? 지상권, 그죠? 또 전세권, 또
그렇지. 등기된 임차권. 요거는 임차권은 아니고 등기된 것만. 요거는 등기, 미등기 관계 없습니다. 등기, 관계, 요거는 등기된 것만 과세한다. 임차권 알겠죠? 요 채권이다 보니까 요거는 등기된 것만 과세하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앞으로 미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아파트 내가 하나 당첨됐다. 그죠? 아파트 뭐죠? 분양권. 당첨. 앞으로 당첨되었으면은 아파트 나중에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그렇지. 조합은 입주권.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요거 두 개가 대표죠. 그죠? 분양권, 입주권이다. 알았죠? 입주권. 알겠죠? 두 개. 그 당첨된 청약통장. 청약통장 있죠. 그죠? 예금정서. 이거 이러면 뭐 딱지를 하기도 하고. 이건 암기 다 하지 마세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 주택상환채권. 또 토지상환채권. 그죠? 다섯 번째는 공유, 여섯 번째지.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공유하는 거는 공유 수면은 바다나 하천, 매립하면 땅이 생기잖아. 그죠? 그 요거 두 개는 땅이고, 요거는 모두 아파트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아파트. 그죠? 요런 거 암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래 보면 되지 뭐. 그죠? 분양권, 입주권, 청약, 예금 정서,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원래 말한다 하면은 매립권, 매립 면허권. 아, 이런 거구나. 요사 알아야 될 거는 요 입주권은 우리 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우리 세법에서는 입주권을 물어본다. 주택. 요 기억하세요. 주택으로 본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입주권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집이 몇 채? 두 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래 본다. 이렇게. 요거 말씀하다. 요거. 여기 2006년도에 나왔었는데 이걸 우리가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죠? 요게 그 당시에 이제 입주권에 대한 요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하루 종일 특강하고 그랬습니다. 입주권 요걸만 가지고요. 7시간씩. 근데 지금은 그래 할 필요 없고 지금은 딱 할 거는 요거는 물어본다. 주택. 알겠죠?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 당시 처음 나왔거든. 그때. 2006년도에. 그때 나왔던 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딱 기억할 거는 아 입주권 주택이다. 알겠죠? 주택. 예. 그다음 요거 얼마 되고 그죠? 아 권리. 주식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보니까 시험 잘 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그죠? 상장 법인의 주식. 예, 상장 법인의 주식하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구분해서 자, 말 하면서 하죠. 상장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상장은 과세한다. 반대로 상장 법인은 뭐 하고 비과세.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은 돈 버렸다. 양도세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때 한번 과세할라 하다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하여튼 과세 안 한다, 그죠? 주식 거래 과세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비상장 법인, 요 상장 법인 아닌 회사 있죠? 요런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라. 그죠? 우리 세부에서 개인회사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죠? 개인회사의 주식 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주식으로 안 보고. 그럼 뭐 하겠다? 과세해야죠. 알겠죠? 우리는 항상 요거 간주한다 하는 요걸 아세요? 간주하는 거. 예. 파란 걸로 간주한다. 그죠? 간주. 예. 그 요거는 우리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거래는 주식으로 안 보고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거래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다?
과세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장 비과세, 비상장 과세 반대잖아, 그죠? 요거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한번 상장 뭐하고 과세, 비상장 비과세 틀렸잖아. 반대, 알겠죠? 그런데 상장 보면은 과세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왜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그죠? 이런 뭐 그 대표 이사 있잖아, 그죠? 대주주, 사장 이런 대주주, 대주주가 주식 거래하면은 이 사람은 부동산 거래로 보겠답니다. 이 사람은 아셨죠? 뭐 대주주는 뭐 한다? 과세지, 알았죠? 과세, 이거는 과세한다. 장외 거래. 장외가 뭘까요?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 커피숍에서 거래하는 거. 그 거래 그걸 안 하고 밖에서. 이런 것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장외 거래도 과세. 아, 예외가 있구나. 그냥 설명 들으면서 뭐 머리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됐다. 그다음 기타 자산 나왔죠. 그죠? 요 기타 자산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이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다. 요거 특정 법인과 과다 보유 법인은 이런 회사가 있는데 말하면 A라는 주식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빌딩도 있고 땅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현금도 가지고 있고 또 은행 예금도 있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회사가 가지는 재산이 그죠? 이런 말하면은 건물이나 땅, 현금이나 예금이다. 그죠? 요 우리 구분해서 이걸 뭐라 하죠? 부동산, 동산이라 하잖아. 그죠?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전체 중에서 요 부동산이 알겠죠? 50%가 넘으면은 무슨 법이냐? 특정 법이라 하고 요 부동산이 80% 넘으면 무슨 법인? 과다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특정법인은 부동산에 모두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법인. 알았죠? 과다법인은 부동산 몇 프로? 80% 이상 법인이다. 이 법인이고, 요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특정법인이다, 과다법인이다. 여기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사람이 대표이사겠지 뭐, 그죠? 50% 소유한 자가 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요 시점에 과세하겠답니다. 요거는 부동산 소유가 몇 프로? 50%. 여기에 주식 몇 프로? 50%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합산해서 3년 동안 주식 양도한 걸 모두 합산하겠다 해서 전체 소유 주식 중에서 50% 이상 양도할 때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부동산 몇 프로? 50%. 그 중에 주식 몇 프로 소유한 자가? 50% 소유한 자가 그 주식 몇 프로 양도할 때? 50% 이상 양도할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알겠죠? 이게 특정 법인이다. 자, 하나 아래. 과다 보유 법인은 주식이 전체, 부동산 모두 전체 몇 프로 그랬죠? 80% 이상. 그 땅이 굉장히 많죠, 그죠? 부동산이. 그러면 이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업이, 업종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겠지, 뭐, 그죠? 그 부동산 관련 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업이? 그렇지. 뭐, 골프장,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알겠죠?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이제 뭐 스키장, 콘도, 미니엄 같은 거, 예, 휴양시설, 알겠죠? 이런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가 80% 이상 법인이 이 회사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전체를 말하면은 이거는 모두 100% 주식 보겠다. 아, 부동산 보겠다. 부동산으로. 전부 다. 이걸 부동산 보겠다. 그럼 여기 요만큼 팔아도 무조건 과세해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100%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주식 한 주를 팔더라도 요걸 주식은 물어보겠다. 부동산. 그럼 뭐 한다?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과세한다. 요게 특정법인과 과다보유법이다. 요 지금 상장법인과 비상장, 특정법인과 과다보유법, 요거 할 때 네 가지가 모두 뭐와 관련되죠?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이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거 한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뭐랬죠? 시작. 상장, 비과세, 비상장, 과세.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지, 뭐. 그죠?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 없는데, 아무튼 요거다. 네 가지 있다, 그죠? 무슨 법인? 시작.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특정법인, 과다보유. 요 이름을 뭐 특수업종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말을. 알았죠? 부동산을 업을 하고 있다. 모두 과세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권리금, 권리금. 영업권. 아, 권리금 요거 과세한다. 권리금. 알겠죠? 영업권 과세한다. 영업권. 그리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권이죠. 그죠? 요거 과세하겠답니다. 예.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뭐 등등 알겠죠? 예. 종합체육시설 회원 이런 거 회원권 과세하고 또 왜 주식회사에 주주 있잖아 주주 그죠? 주식회사 주주가 말하면은 그 회사에 내가 만약 어떤 골프장 회사의 주주라면은 그 주주는 골프장 이용할 때 조금 싸게 하겠지, 그죠? 뭐 30% DC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주주 회원권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주주 회원권 요거 양도해도 요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알았죠? 회원권. 웬만하면은 이런 콘도의 주주가 콘도 어느 예를 들어서 뭐 대명 콘도나 뭐 있잖아. 그죠? 하나 콘도. 에? 이런 콘도의 주주가 그 콘도 시설 이용할 때 숙박권 100% 돈 다 주고 안 사겠죠. 그죠? 할인받잖아. 그 회원권 요것도 과세하겠다. 알겠죠? 그러면 주주가 이 주주가 요게 회원권 주주잖아. 그죠? 요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지. 그걸 양도해도 그것도 회원 과세하겠답니다. 여기서. 알겠죠? 주주가 양도는 뭐? 주식도 과세한다. 알았죠? 권리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영업권, 영업권이 권리금이잖아. 우리 학원, 우리 학원 있죠. 그죠? 우리 학원이 벌써 이제 3년 됐습니까? 4년째입니까? 3년 됐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학원이. 만약에 우리 학원을 판다면은, 요게 그동안 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 우리 학원에 권리금 있겠죠? 그죠? 요 권리금 요거 양도세 과세하겠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우리 학원 팔 때, 권리금 생기잖아. 점포 팔 때, 상가 점포도 권리금 있죠? 그죠? 요 권리금 과세하겠답니다. 권리금. 알겠죠? 예. 근데 요거하고 같이 팔아야 돼. 요 같이 팔 때 요걸 뭐라 하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 알겠죠? 그래서 그럼 요것만 권리금만 넘긴다고 요것만 넘기도 과세합니다. 요것만 과세하는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알겠죠? 그럼 세금은 과세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무슨 세? 양도세잖아. 요거하고 같이 넘겨야 돼. 알겠죠? 그걸 이름을 뭐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알았죠? 점포. 점포와 함께. 아, 요거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함께. 함께. 점포와 함께. 그 점포는 빼고 단독 양도했다. 단독. 영업권만 단독 양도. 요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 이건 아니죠. 그죠? 양세 아니다. 알았죠?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 요거. 함께. 점포와 함께. 알았죠? 항상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together. 알죠? 함께. 그 시험에 나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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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영어권, 요거, 요거. 시험 문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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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뭐라 그랬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 등자 빼버리고, 임차권 하면 틀린다, 그죠? 부동산 임차권 하면 틀리잖아. 등기된 임차권. 알겠죠? 그게 과세 대상. 알았죠? 그럼 임차권은 또 무슨 세? 종합소득세 과세된다. 양도세가 아니고.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함께가 들어가야 된다. 알았죠? 시험에 나오면 주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요거 두 개 해서. 물론 이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죠?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과세 대상에서는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다. 핵심이 이거다. 알겠죠? 시작. 지점 독립. 이거 뭐 영업권 함께. 알았죠? 그리고 큰 덩어리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요거 이름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냥 파생상품. 알겠죠? 요거 작년에는 5% 과세했는데 올해부터 10% 과세합니다. 원래 기준은 20%입니다. 그냥 작년에는 5%, 올해는 50% 감면해가지고 10% 과세하고 있다. 과세 대상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뭐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건 보시면 되겠고. 자. 과외 대상 끝났죠, 그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 한 문제. 그죠? 두 번째, 이제, OX. 알았죠? OX. 이제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OX. 양도 인거와 아닌 거 알겠죠? 양도 인거 요거는 열어보세요. 요거는 우리 예. 요거는 이제 소유권 넘겨줬다 그죠? 양도로 보는 거 요거는 팔았다 요거는 팔았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팔았다 하는 걸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상에서는 사실상 유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 요거 양도다 그죠? 사실상 유상 이전 요거 시작 사실상 유상이죠. 요거 반대는 양도가 아니다. 사실의 반대는 뭘까요? 형식. 유상의 반대는 뭐 무상. 이를 구분하면 되겠네. 알겠죠? 네. 요거는 이제 OX 문제 구분하는 거 구분. 요거는 시험이 나오는 게 그죠. 과세 대상은 요거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요거는 만 요거는 O냐 X냐 구분하는 거. 여기 시험 문제다.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요 무상 나왔다 그죠? 무상 하면은 뭐죠? 우리 딱 기억나잖아. 공짜는 뭐가 있죠? 그렇지. 정여, 상소. 그죠? 여기 무상이다. 그죠? 무상. 자, 이제 우리 이거 하나 지금 처음 하니까 바로 우리 기억해 버립시다. 사실상 유상 이전, 유상 이전 나왔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팔 때 돈 받고 팔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 유상 넘긴다. 실제 넘겨주잖아. 그죠? 넘겨줬다. 모든 소금 넘겨주잖아. 그죠? 야, 요거 다섯 개 암기해야 되잖아. 암기, 암기. 다섯 개 뭐더라? 에? 다섯 개. 앞자 따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잘 외우면서 세법은 외우니까 많이 외워. 다른 거 보면 뭐 술술 잘 외워대 보니까. 그 자주 보니 그렇잖아. 그죠? 근데 세 번 자주 안 보여도 또 잃어버리지. 요거는 좀 외울 건 자주 많이 없잖아요. 요거 좀 외우죠, 요런 거. 다섯 개죠, 다섯 개. 뭐죠? 그치, 매, 수, 대, 부, 합. 매, 수, 대, 부, 합. 기억나죠, 그죠? 이제 외우세요. 알겠죠? 기억하고 있고. 매, 수, 대, 부, 합. 요거 다섯 개, 요거 뭐 끝나버렸잖아. 뭐, 여기서 구분하고 또 끝났지, 뭐. 그죠? 내가 뭐다? 매매. 수는? 수용. 수용도 파란 걸로 본다, 그죠? 내가 팔았진 아니잖아, 그죠? 내 땅이 만약에, 그죠? 내 땅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팔았는 건 아니지만은, 요 대가를 받았잖아. 우리가 세법에서는 요거 세금 내랍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알겠죠? 그 수용도 세금 내라. 대는 뭐? 대물 변제. 시험에 나오는 대물 변제. 이 대물 변제라는 걸 변제 갚아준다. 물건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 여기 대물 변제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대물 변제 하면은 뭐 채무. 저 채무지, 채무. 빚 대신에 그죠? 땅을 넘기주나 집을 넘기주는 거 이런 거 대물변제. 그 다음에 조세 같은 게 있잖아요. 세금, 물납 같은 거. 근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혼하면서 남편이 배우자한테 재산, 소유권 넘기주는 게 그게 많이 나와요. 이혼. 알겠죠? 이혼 위자료. 우리 시험에 뭐, 그게 뭐, 대, 뭐, 이거 나오면 주로 그거 나와요. 위자료, 위자료. 알겠죠? 아,
그걸 왜 자꾸, 그걸 많이 내는지 몰라도 하여튼 위자료 이걸 많이 내요, 이거. 알겠죠? 위자료. 그 위자료 나오면 뭐다? 대물변제입니다. 알겠죠? 여기 많이 나오니까. 열 문제 나왔으면 뭐 여덟, 아홉 문제 좀 위자료 나와요. 이혼 위자료 이래가지고. 응?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다,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응? 푸는 뭐죠? 그렇지. 부담부정요. 부담부정요가 뭐죠? 그렇지. 정렬을 하면서 그 물건의 빚도 좀 같이 떠넘기자는 거잖아. 그죠? 그죠? 예. 부담부정요. 알겠죠? 합은 뭐? 합. 뭐 앞전 알고 그 뒷자는 얼마 안 되지. 합. 합의해제. 당사자 합의해제. 알겠죠? 네? 합의해제. 매매계약 했다가 매매계약 해제했다. 당사 합의로. 알겠죠? 그걸 매수대부와. 여기 양도다. 알았죠? 양도 보는 거. 원래는 양도는 팔은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응? 이게 양,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양도한 걸, 팔한 걸로 간주한다. 이 말, 간주. 기억하자. 매수 대부합. 알았죠? 매수 대부합. 수용 나왔다. 양도다. 알았죠? 위자료 나왔다. 양도. 부담부 정리 나왔다. 양도. 합의 해제. 양도. 뭐, 문장이 좀 길더라도, 요런 말 딱 나오거들랑. 그죠? 양도다. 알겠죠? 양도. 매수 대부합. 그래, 요, 이제 조금 살을 붙입시다. 자, 보자. 매매 나오면 우리가, 매매는 항상 치듯이 했습니다. 그죠? 여기 두 개 따로 나오잖아. 두 개 뭐더라? 교환 또. 그렇지. 교환 현물 출자. 요거 나와도 양도다. 그죠? 교환도 양도, 현물 출자도 양도세 내야 된다. 알겠죠? 양도세 낸다. 자, 요거 보세요. 내 땅이 있었는데, 내 땅입니다. 그죠? 땅. 내 땅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도로가 나든가 신도시가 개발됐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나거나 뭐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뭐가 됐죠? 수용됐잖아. 수용되고 나서 보상금 받았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요 보상금 받았잖아. 세금 내야지. 보상금 받아서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수용. 알겠죠? 그런데, 땅을 돌려받는 경우 있잖아. 그죠? 원래 내 땅은 요게 밭이었는데, 요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니까, 요 밭이 대로 바뀌겠지. 지목이, 그죠? 대로 바뀐 요 땅 돌려받는다. 이걸 뭐라 한다? 환지. 다시 받은 땅이잖아. 환. 버스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 하잖아. 그죠? 환. 다시. 성차했다. 이 말이잖아. 성차, 관성. 환매, 뭘까요? 환매. 그렇지. 다시 매매하는 거. 환매. 응? 환매. 다시 매매하는 거. 알겠죠? 환매. 환지, 뭐죠? 다시 받은 땅. 돌려받은 땅. 이 말. 알겠죠? 요거 돌려받은 땅. 요 땅을 내가 받으면 환지를 한다. 그죠? 환지를 받았으면 요거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내 땅, 내 지목으로 바뀐데,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그죠? 땅 바꿔, 내가 땅 돌려줬잖아. 그죠? 내 땅인데, 뭐, 세금 내지, 안 내지. 그래서, 요게 바로 형식이다, 이거예요. 형식. 그죠? 요게 뭐가 들어간다? 환지, 채비지. 알았죠? 요게 뭐더라? 환지. 또, 채비지, 보류지. 환지 나오면 따로 나온다, 그죠? 여기 요 두 개. 채비지, 보류지.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공부 시간에 많이 했을 거고, 그죠? 다 알고 있죠? 예? 환지, 보류지. 알죠? 예?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확실하지 않네요. 알죠? 알죠? 예? 요거는 누가 가져간 땅이죠? 사업시행자. 요건 나중에 좀 남기는 땅이잖아. 그죠? 보류해놓은 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그죠? 내거나, 뭐, 공원을 조성하거나 남기는 땅이다. 그죠? 보류지.
환지 보류 조치. 이거 세금 안 낸다, 그죠? 알겠죠? 세금 안 낸다. 어, 알았다. 자,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이 있다, 그죠? 집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두 사람이, 그죠? 공동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이 샀다. 돈 1억 내고 내 1억 내가 집을 하나 샀거든요. 샀다가 둘이 이제 이래 소유 나눈 걸 쓰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 요걸 나눴답니다. 공유물을. 뭐 집이 아니고, 집을 해도 되고, 뭐 땅을 해도 관계 없잖아, 그죠? 갑이 50% 가지고 있고, 을도 지분 50% 가지고 있다가, 요 땅을 이렇게 등기를 따로 했다. 따로. 갑 50%, 을 50%, 요리 나온 걸 뭐라 하죠? 공유물 분할. 시작. 공유물 분할. 요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세금 안 낸다. 알았죠? 세금 안 낸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원래는 50%였는데 이걸 나누면서 갑은 70%, 을은 30%,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걸 지분이라 그러잖아. 그죠? 지분. 그 지분에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으면은 변동이 요 생겼는데 요게 증가했죠. 그죠? 증가한 자는 무슨 세 내야 될까요? 취득세. 요 사람은 양도세. 지분을 팔았잖아. 이 사람 샀잖아. 취득세, 양도 내야 된다. 알겠죠? 그래, 공유물 분할은 세금 안 내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다가, 공유물 분할은 세금 안 내는데, 그죠? 만약에 그 지분에 변동이 생겼다. 지분에 변동이 생겼다면은 지분이 증가한 자는 무슨 세? 취득세.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겠고, 지분이 감소한 자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이래죠, 그죠? 요거 하나. 알았다. 요거는 뭐, 그죠? 이래, 흐름만 알면은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을이, 근데 돈 빌려줄게. 근데 당신 신용이 없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신용을 내 빌릴 수는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요거 소유권 넘겨주면은 내가 요 돈 빌려줄게. 요거 갚으면은 요거 다시 넘겨줄게. 알겠죠? 요런 거. 요런 조건 돈 빌린 게 있잖아. 요때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 요 이전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우리 파란 걸 보잖아. 파란 걸 보는데, 요런 경우는 우리가 그죠? 담보죄로 넘겨줬잖아. 담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갚으면은 다시 소유권 넘겨줄게 하는 환매 특약 등기가 병행되는 겁니다. 등기. 알죠? 그죠?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잖아. 환매 등기로 넘겨줬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죠? 잠깐 필요 좋은 거잖아. 잠깐 소유권만 넘겨준 거예요. 형식상. 그죠? 그랬다가, 그러면 요걸 뭐라 하느냐? 요런 쪽으로 우리가 소유권 넘겨주는 걸 뭐라 할까요? 그렇지. 양도담보. 담보조로 넘겨줬잖아. 담보조로, 그죠? 넘겨줬다. 무슨 담보? 양도 담보. 알았죠? 이거는 세금 과세 안 하겠죠? 그죠? 세금 안 내지. 잠깐 빌리 좋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잠깐 소금 넘겨준 건데, 형식상.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 요걸 나중에 못 갚았잖아. 만기가 돼가지고. 못 갚아버리면은 진짜 넘어가죠? 그죠? 요 채권 담보했으니까, 그죠? 요 물건에 담보를 했으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요거 이제 담보권 실행으로 진짜 넘어갔다. 그때는 이제 파란 거잖아. 세금 내야 되지. 그래서 양도 담보는 세금 안 내는데, 언제? 그렇지. 채무 불이행이 나온다, 그죠? 채무 불이행.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된다? 양도.
채무불이행으로 이전됐다. 요거는 뭐가 된다? 양도세 내야지. 팔은 거니까. 그죠? 알았죠? 양도보다. 됐죠? 자, 아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환지는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원래 내가 받을 그 면적, 권리 면적보다 땅을 좀 더 증가된 부분이 돼요. 이건 샀는 거잖아. 그죠? 증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내야지. 원래 내가 받을 면적보다, 그죠? 더 받았으면은, 조금 줄여서 받았다면은, 무슨 세? 요거는 팔았는 거잖아. 양도세 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받을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요렇게 해놨는고, 땅 요렇게 구획 정리를 해놨는데, 요 구획 정리 땅이 몇 평이냐 하면은 80평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요걸 땅을 내가 하면은, 요걸 땅 못 받잖아, 그죠? 80평 받게 되면은 20평은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 돈으로. 그건 땅을 팔한 거잖아. 양도세 내야 되고. 만약에 여기 150평이다, 그죠? 그러면 150평 내가 취득하면서 100평은 공짜로 받고, 50평 돈 주고 받아야 되잖아. 돈 줬다면 샀는 거잖아. 무슨 세? 취득세. 요걸 무슨 한지? 정한지. 요거는 감한지. 그 정한지는 취득세, 감한지는 양도세. 요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양도 아닌 거는 형식과 무상 양도 아니다. 그죠? 요거는 양도다 뭐다? 시작. 매수대부합. 알았죠? 매수대부합. 자, 하나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요거 위자로 그랬잖아. 그죠?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요 1억짜리 집을 위자료 쪽으로 넘겨줬다. 그죠? 위자료 쪽 뭐죠? 대물 변제잖아.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세금 내랍니다. 알았죠? 요 파란 걸로 보겠다. 부부간에. 좀 이상하잖아. 그죠? 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간의 양도 매매, 부자 간의 매매한 거, 이거는 정상거래 아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세법에서는 원칙상 물어본다. 정여. 정여로 보잖아. 그죠? 부부 간에는 양도가 아니고 물어본다. 정여로 보죠. 그럼 이거는 왜 부부가인데 이걸 왜 양도로 볼까요? 이혼하잖아. 이혼하니까 이제 남남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알겠죠? 이혼하니까. 알았죠? 예. 원칙은 양도 안 본다, 그죠? 정렬을 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요건 알겠다. 그런데 요걸 안 준다, 그죠? 안 줘서 배우자가 청구를 합니다. 내 목도, 그죠? 또. 나도 내 목도 있다. 그죠? 그동안 내가 기여한 목이 있다.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세요 하고 청구를 한다, 그죠? 재산을 나눠, 내 목도 이 말이지. 청구권 행사. 법원에다가. 그죠? 법원에다가 내 목 주세요, 나눠주세요, 청구했다. 그죠? 그러면 재산분을, 청구권 요걸 행사해서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았습니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렇지. 요거는 물어본다. 열어봅니다. 공유물 분할. 부부 같이 가지고 있던 건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알겠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알았죠? 요 말 나왔다. 요거는 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 말 나오면 알겠죠? 왜? 공유물 분할이니까 부부 간에. 그죠? 공유물이잖아. 뭐 분할한 거니까. 알죠? 자, 그럼 이제 다 됐다. 그죠? 이제 마지막. 부담부 정여. 요금 하나. 그 부담부 정여라는 거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여하는 거다. 그죠? 부담부 정여. 뭐 대표적 이거다. 그죠? 형이 뭐 부잔데 자기 동생한테, 그죠? 건물을 하나 정여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형제가 아니니까. 그죠? 형이 동생한테, 그죠? 건물 정리한다.
그런데 요 형이 요 건물 과거에 은행에 이런 금융기관에서 요 건물에 대해서 돈 좀 빌리는 게 있다. 채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그죠? 3억이 지금 갚아야 할 채무 있답니다. 그 건물은 얼마 5억짜리잖아 그죠? 그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그 네가 갚아라 이거지. 알겠죠? 동생 네가 요거 채무 네가 갚아주고 5억짜리 건물 네 해라. 이게 부담부 정려입니다. 알겠죠? 채무를 부담한 조건이잖아 그죠? 알겠죠? 예. 이게 부담부 정려다. 그럼 요거 이제 결과는 뭐냐?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얼마? 2억 받았지. 그죠? 2억. 2억 받았잖아. 그럼 3억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떠는 게 받았잖아. 그죠? 요 형과 동생 사이에는 5억짜리가 서로 정려가 됐는데 요 속에는 3억만큼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떠 안았다는 거는 요거는 대가가 있는 거지. 2억은 공짜고 3억은 대가 있다. 그걸 뭘 안다? 양도. 요게 양도잖아. 그죠? 양도. 요거는 양도세 내세요. 요거는 정려세 내세요. 알았죠? 정려세. 요걸 누가 내야 되고? 그렇지. 정려받은 사람 내야 되잖아. 동생이 내야 돼. 요걸 누가? 형이 내야 되지. 알겠죠? 요거. 이거는 뭐라 한다? 부담부 정려. 그럼 결과적으로, 채무가 뭐가 되죠? 양도가 되잖아. 3억이 양도잖아. 그죠? 알겠죠? 채무, 요게, 채무 부담. 요게 양도돼,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그죠? 알겠죠? 정려가 된다. 알고. 근데 이때, 자, 이때 만약 보세요. 이 사람이 형의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자다. 그죠? 이 사람의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이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 자기 배우자한테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 그죠? 배우자한테 정려를 하면서 빚을 떠넘겼다. 배우자한테 부부간에 또는 아들간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에는 요 양도를 물어본다. 정려. 여기 정려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정려가 얼마 되어버리죠? 5억이 되어버리잖아. 알겠죠? 요 상대가 배우자 되어버리면 모두 정려가 되어버리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형이 요 건물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옛날에 4억 주고 샀더랍니다. 4억 주고. 요거 얼마에 정리했죠? 5억에 정리했잖아. 지금 시가 올랐잖아.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요 양도가 지금 요 5억 중에서 2억은 정려고 3억은 양도죠. 양도가 3억이 되는 거는 양도는 양도 금액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항상 양도 금액에서 뭘 빼야 되죠? 취득 금액을 뺀 요 양도 차익에다가 세금 내잖아. 그죠? 요 양도가액이 3억이면은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 말면 요거 알 수 있잖아. 응? 얼마죠? 지금 그렇지. 보세요. 4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면 차익은 1억이잖아. 1억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4억 중에서 5억을 파는 게 아니고 얼마를 팔았죠? 3억만 팔은 거잖아. 그죠? 3억만. 2억은 정려니까. 요거 중에서 3억만 양도가 되면은 요거 중에서는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거 중에 3억이면은 요거 중에 얼마고 요거 비례하잖아. 그죠? 5억 대 3억은 몇 프로? 60%. 요것도 60% 하면 얼마? 4억이 24. 2억 4천. 요걸 환산한다. 환산. 요걸 우리가 환산 돌려서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환산.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된다? 2억 4천이 되니까 차액은 얼마? 6천 되지. 알겠죠? 6천. 응? 알겠습니까? 응? 조금 약간만 더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죠? 양도 3억이 되면은 요거 5억이라면은 1억이지만은 그죠? 요거 중에 3억만 양도니까
요거 중에 얼마고, 5억 중에 3억이면 4억 중에 얼마고, 이렇게 보는 거지. 요거 대 요거 비율은 몇 프로? 60%. 요거 얼마? 60%. 2억 4천. 2억 4천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 차익 얼마? 6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없죠. 그죠? 곧 완전 100%. 막. 예, 완벽하죠.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알겠죠? 요거까지 물어봤어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응? 알겠죠?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부담부정요. 요거. 알겠죠? 문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OX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문장에서도 지문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담부정요. 내용 간단하잖아. 그죠? 빚을 또 넘긴다. 이 말이 빚을 부담시키면서 정리하는 거. 마지막에 합의해제다. 당사자 합의의 요건 양도를 본다. 그런데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매매가 해제, 이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알겠죠? 판결 받았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매매했다. 그죠?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죠. 넘겨줬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그 후에 그죠? 소유권 넘겨줬다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예, 다시 물으차. 물리자. 그 해제한다. 그죠? 해제. 당사자, 그러자. 합의 해제. 그죠? 예. 이거는 을이 팔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양도한 걸로. 다시 되팔한 걸로. 알겠죠? 양도로 본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갑한테 사기를 당했더라. 그죠? 사기. 그래서 무효 소송을 합니다. 무효. 이거 뭐라, 응? 법원에다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가 결정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 OX 과세 대상과 OX. 알겠죠? 그죠? OX 부분은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은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양도소득세 OX는 108쪽하고 109쪽, 예, 그 110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 내용들. 거기 하나만 110페이지 아래 4번 잠깐 한번 4번. 그 4번에 보면은,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네요. 그죠? 그 4번은 부부간에, 이거 보세요.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죠? 양도로 보지 않고 물어본다. 정여. 정여로 보는, 요거는 항상 뭐다? 원칙상이잖아. 원칙상. 그럼 예외가 있다.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언제냐? 양도로 보는 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배우자가 참여해서 낙찰 받았다. 정성 그래 맞잖아. 그죠? 경매나 공매 이런 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뭐 파산 선고를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재산을 취득했다. 정성 그래 맞죠? 그죠? 이런 거. 또는 뭐 그죠? 주식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거. 그리고 입증된다면은, 그 매매 거래가 입증된다면은 인정해 줘야 되잖아. 예외가 있다. 그죠? 즉 말해서 원칙은 뭔데? 정년대. 예외적으로 양도로 간주해 준 게 있다. 그죠? 예외.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양도로 간주한 게 나와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이런 게. 그죠? 4번 내용이. 무슨 말 알겠죠? 요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정료로 본다는 거는 뭐다?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 양도로 본다는 건 뭐죠? 유상. 그렇죠? 유상, 무상.